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BJ 홍월입니다. 네.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, 모든 사람들이, 임무를 할 때마다, 쓰레기 얘기, 옥상 싸움, 이런 두 가지처럼, 유명한 미션만, 미션이란다. 임무만 해서, 아무도 이런, 짜잘한 임무 같은 건 안 해갖고, 제가, 영상을 찍으면서 한편 한편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보여드릴 임무는 락포드 로큰롤. 네, 이 미션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라디오는 듣기 싫으면 끄기 하시고 구이 이렇게 하시고 다 알겠죠? 아 맞다. 그리고 난이도는 쉬움부터 어려움까지 있는데 쉬움은 목숨이 두 개 이런 건 돈이랑 그런 건 별로 안 주고 보통을 하면 월 쉬움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1.25 한 RP 이렇게 하고 현금을 더 줘요. 그리고 어려움 이거는 1.5배씩 주긴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움감 있는 게 있고 어려움해도 쉬운 게 있어요. 네. 그 다음 설정 확인하시고 플레이를 누르시면 게임이 시작됩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처음 찍어갖고 좀 버벅거리는 감이 있긴 한데 네 그리고 임무는 제가 여기 서 있는 부분 여기서 작업을 받으시면은 좀 목표물에 가장 가까워요.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 있는 호텔 그 로비에 있는 카브리오를 제가 회수하는 겁니다. 네, 여기 택시도 있고 아이고 여기 이상한 세단 리무진이었구나. 여기 이런 차가 카브리오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차를 뺏으면 저에게 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방망이 이 사람을 한 대 쳐보겠습니다. 방댕이! 이렇게 딱 사람 한번 죽이시고 이 카브리오를 회수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 단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. 여기 가시면은 경찰 한 개가 뜨긴 하는데 시간 지나면 경찰 두 개가 돼요. 12개. 네 이렇게 저처럼 저처럼이 아니라 운전이 미숙하신 분은 조금 힘든 게 있어요. 경찰을 피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셔서 그냥 이렇게 싸돌아다니면 돼요. 경찰 피하면서. 경찰 또 걸렸네.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늦어지는데 이 미션 하는 이유가 시간을 좀 늦출 때마다 이게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오래 버티는 게 좀 좋은 겁니다. 근데 어느 적정선이 있어갖고 한 1분? 2분? 아이고 한 2, 3분 정도 버티시는 게 돈 벌기는 좋습니다. 이게 좀 쉬워요. 오랭크 때 하는 거니까. 그리고 카브리오는 스포츠카? 아니면 슈퍼카? 스포츠카네요. 스포츠카가 좀 빠르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산을 가주시면 별 두 개는 이렇게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좀 경찰이 빨리 빠져요. 네, 여기서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 경찰이 사라지는 순간 저희는 여기 목적지로 가서 차를 받나 보면 돈을 얻습니다. 경찰이 빨리 안 빠지네요. 경찰이 여기 못 오는 이유가 이게 경찰 인도로만 다녀갖고 거의 못 쫓아와요. 별 두 개까지는. 세 개면은 헬기가 있어갖고 좀 떼기가 힘들어요. 산에서도. 이렇게 별이 떼졌죠? 그럼 여기 대리점으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. 좀 안 좋은 감이 있어요. 이게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전 초보나 지도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따라가야겠지만
이게 저처럼 한 랭크가 100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길을 외우는 게 좋아요. 아이고! 차가 나빴구먼. 뭐, 이 영상이 재미없다, 뭐,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, 저는 이거 임무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차를 전달하시면 시몬이 나타나서 잘해서 칭찬 한번 하고 칭찬을 하면서 그냥 들어가요.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. 말하는 게. 그럼 성공하셨죠? JP는 그냥 몇 번 임무를 했다 그거고 이게 돈 6,860원과 14,107 RP를 얻습니다. 네, 여기서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게 작업 평가하면서 50 RP를 또 주기 때문에 작업 좋아요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계속하기를 누르시고 절구 들어가면 게임이 끝납니다. 임무가. 아니,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임무가 끝난 거죠. 감사합니다.